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리콜에서 태호 역을 맡은 뉴이스트의 백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떤 기분이셨나요? 2인극이라는 네. 저는 네, 사실 2인극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로에서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뭔가 대학로의 분위기도 느껴보고 싶었고 그래서 하기로 하고 첫 연습에 왔는데 약간 막막하더라고요. 네. 기댈 곳이 없잖아요. 네, 기댈 곳도 없고요. 그리고 뭐 대본을 미리 받고 읽어봤는데 아 대본 너무 재밌다. 그리고 연습실 갔는데 이제 연습하는 거를 다른 배우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 씬을 끝나고 그 다음 씬을 준비하는 것까지 배우분들이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아 내가 저거를 과연 다 외울 수 있을까? 다 숙지가 될까? 네 그런 걱정이 좀 들었던 그인데 네, 지금은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경록 씨가 아 아니요 그런 보니까. 현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퇴장을 네. 못 하니까 네. 아 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중간에 등퇴장이 있는데 이제 오 이게 뭐죠? 반지네요. 몇 캐럿일까요? 네, 반지 야 어 꽤 무거워요 이게 야. 정말 큰 반지. 아, 네. 팔찌! 팔찌! 네, 네, 저희가 또 연금술이 들어가 있는 극이다 보니까 아~ 네네 아~ 네. 네네 컬러풀박스의 주제는 바로 연금술입니다. 연금술. 네, 연금술 극 중에서 태호가 아픈 술을 사용하려고 하죠. 그쵸? 예, 사실 규현 씨도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반지가 팔찌네요 그냥 팔찌. 진짜 엄청 무거워요 심지어. 어 좋네요. 예. 자 그렇다면 저 옆에 계신 거라고 하네요. 네. 저희가 힘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길거리에 원래 펀치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것은 또 조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지로 치라는 건 아니에요. 네. 아, 한 손에 쥐고. 네, 한 손에 쥐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찬 배우님부터 네. 마이크 들어드릴까요? 네. 저 이런 거에 네. 아니, 이걸 긴장을 은근 아! 아프겠다. 잘못 쳤어. 우리 처음이니까 한 번만 아니에요 끝이에요 아 끝이에요? 주찬씨는 0점입니다 좋았어 와 진짜 아픈데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러게 이거. 아프겠다 어? 아니 안 닿았는데? 잠깐만요 어? 이게 아니 이게 어? 뭐야 이게? 아 그냥 치시면 아, 그냥 되는 거예요? 네 어? 아니네요 아 다시 한번 누르면 되겠네 아, 좋았어요 어? 야 이거 시작부터 좋지 않네요 아 긴장은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이거 이게 생방이다 보니까. 네. 네. 오 됐다. 아 됐나요? 아 이게 눌려 있나? 남자들의 자존심이란. 아, 준비되면 바로 쳐야 되는 거야. 바로 쳐야 돼요. 아 네. 네. 네 저희 긴장 다 풀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긴장 죄송한데 아, 제가 긴장이 되는데. 긴장을 풀려고 재현이 형 1등 한 것 같은데요. 고득점을 지금. 네. 잠깐만 근데 저희 선물이 있거든요. 아, 선물이 아, 선물이 있었나요? 선물이 있어서. 네. 다음 넘버 어떤 분이 준비하셨나요? 아 네. 다음 무대는 제가 긴장을 못 풀고 제가 하게 됐네요. 아, 네네. 네 진심을 말해라는 넘버고요. 이 넘버는 태호라는 인물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친구 니콜라에게도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같이 고백을 하자 네 저희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곡이 끝남으로써 갈등이 시작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넘버입니다 그러면 백호 배우님께서는 먼저 무대를 이동해서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백호 배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뮤지컬 이퀄은 좀 더 큰 도전을 하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도전 안에서 본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넘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강태호의 진심을 말해 함께 하시죠 근데 너 취향 참 한결같다 연한 붉은 머리카락 초록색 눈동자 누굴 엄청 닮았는데 뭔 소리야 마리에타랑 오데트랑 하나도 안 닮았어 나 오데트라고 말 안 했는데 달라 완전히 달라 마리에타는 달라 그래 뭐 어렸을 때 난 항상 네가 되고 싶었어 똑똑하지 인기 많지 멋진 장난감도 가득했어 부러웠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데트가 널 사랑한다고 그 어느 날 밤 고백했을 때도 어린 마음에 그냥 홧김에 똑같이 하려고 한 거야 그러셔
그리고 사랑해 그 다음에 사랑해 사랑 마리에타한테 언제부터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 글쎄 아 그걸 딱 정해놓고 어떻게 알아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아 지금 말하잖아 야야야야야 왜 나 진짜 좋은 생각 났어 뭐? 우리 같이 고백하자 함께 하자 기회가 왔어 너만한 남자가 어딨어 얼굴 능력 좀 있음 의사 섬세한 것도 매력 걘 매일 밤 널 기다리고 있을걸 왜 모르니 네 맘 말해봐 진심을 말해봐 떨리니 나도 그래 괜찮아 자 이렇게 말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 그만 좀 하지 세상으로 다시 가는 게 무섭니 방에만 있고 싶고 야 나를 봐 웃어봐 아프단 생각은 그만 넌 많이 좋아졌어 밝은 미래가 있어 난 그녀와 결혼하면 여길 떠나 살 거야 예쁜 아이 낳고서 살 거야 행복할 거야 우린 할 수 있어 지금이야 사랑한다고 네 맘 말해봐 일기장에 그만 써 편지로 솔직히 말해봐 진심을 말해봐 지금 뭐 댓글창이 사랑해로 지금 단결이 되어 있어요. 야 이거 경로가 잘 묶여 있네요. 이거 불안. 아 이거 여는데 잠시만요. 슬마. 위로 슥해. 어 그래. 아 다행히 예, 잘 풀렸네요. 네. 자 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 받게 되네요. 이렇게 또 훈훈하게. 네. 어, 되게 훈훈한 비밀을 그러니까, 썼네요. 아, 그럼 네네. 정말 비밀을 적었는데. 백호 씨는 아닌가 봐요. 저는 네. 약간 당황스러운 비밀을 적긴 했거든요.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런 걸 적었어? 이게 정말 꽁꽁 숨겨져 있네요. 다른 것도 좀 미리 풀어놓고요. 아, 그럴까요? 네. 미리 풀어놓을까요? 네. 저희는 넘버 가사 중에 네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예. 약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아, 그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적었는데요. 네. 대사 중에 그게 있어요. 그 태호가 연금술이라는 걸 발견하고 네. 니콜라의 병을 고쳐주겠다. 약간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너의 질병을 생명으로 바꾸겠다는 거야라는 대사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너무 흥분을 하고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네. 대사 실수가 좀 있었어요. 오. 너의 생명을 질병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라고 말실수를 제가 해가지고요. 질병을 생명으로 네.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게 내용이 너무 달라지잖아요. 아니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너의 생명은 그래서. 질병으로 바꾸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무서운데? 어차피 흥분해서 막 뛰어와서 니콜라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었어서 네. 뭐 너의 생명을 질병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너의 질병을 생명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럼 객석에서 빵 터졌겠네요. 아마 제가 다시 말하지 않았으면 약간 눈치를 못 채셨을 수도 있는데 약간 네. 의아하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
네. 왜냐면 너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쵸. 너의 생명을 질병으로 바꿔서. 그죠, 그죠. 네. 네. 니콜라한테 아, 그런 비밀이. 네. 네. 다시 돌아갈 짓을 할 뻔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함께 있다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인 가사였고요. 네. 저희 이제 거의 이제 뒷부분에서 부를 듀엣곡이 있는데 갈등이 고조에 달하고 이 두 사람이 비유적으로 이 극을 관통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가 감정이 고조가 되는 씬이 있는데 네. 제가 사실 말한 적은 없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너무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예. 저 스스로가 터진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들썩들썩거리면서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약간 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상대 배우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조금 감동을 받았던 네. 아, 있었습니다. 엄청 든든했겠어요. 그때에서 네, 동지에도 잘, 느끼고 네, 네, 너무 네. 잘 받아줘요. 감사해요. 고마워. 간직하고 싶은 비밀을 이렇게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지찬 씨.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게 이것도 만약에... 저랑 공연할 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들공 때였어요. 두 번째 네. 공연할 때. 저도 이미 다 너무 오픈 마인드로 얼른 벗어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긴 했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걸 봤어요 또? 봤어요. 네. 그러니까 17세기다 보니까 이제 밖에 네. 전염병이 돌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옷을 엄청 이렇게 밖에 나갈 때는 꽁꽁 이렇게 몸을 감추고 나가는데 이제 빨리 그 옷을 벗어라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네. 의미로 하는 말인데 아, 큰일 네. 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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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적이 있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네. 네. 뭐 즐겁네요 더 어쨌든 네. 네. 허물없는 사이가 네. 됐습니다. 네. 정말 화기애애해지네요. 네. 자 우리 남은 시간도 더 허물없이 네. 끈끈하게 끈끈하게 이게 뭐야? 까마귀. 아, 왜 목 잘린 까마귀가 네 가방에서 나와? 아, 이게 뭐냐니까. 아, 똑바로 얘기 안 해? 왜? 내가 이걸로 나가서 흑마술이라도 하고 왔을까봐? 아,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뭐야 똑바로 얘기하라며. 아, 그래서 네가 죽였어? 까마귀로 파이 만드는 맛있대. 아, 니콜라. 그럼 벌레한테 뜯어먹히면서 죽어가는 애는 그냥 지켜봐? 난 그런 역겨운 짓 싫어. 아, 너 대체 오늘 뭐가 문제야? 문제! 날 오데트와 엮으려 하겠지. 아, 자꾸 이런 더 아파. 그만하자 난 괜찮아. 아, 우디박 씨의 곡이 참 길어요 사실은. 예. 네, 모든 넘버들이 정말 길더라고요. 맞죠? 예, 예 저도 예. 그런데 그때마다 또 중요한 우리 소위 말하는 후크 멜로디 같은 게 잘 또 요소요소에 있어서 지루하진 않는데 예. 굉장히 곡이 길더라고요. 네. 10분 가까이 되는 넘버들이요. 10분 가까이 되는 예. 넘버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굉장히 길어요. 맞아요. 네, 저도 길더라고요. 같이 작업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백호 사랑스러워. 감사합니다. 예. 있으세요? 백호 형도 잘하잖아요. 오. 네. 도망갈 수 없어. 네. 네. 도망갈 지금 수 안 하고 네. 후회합니다. 네. 왜 안 되진 않는 잠깐. 돼, 돼, 돼. 아 오늘 왜 이렇게 사고를 쳐?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우유. 그런 거. 네, 이게 경록 배우랑은 저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얼굴이 너무 빨개진 아, 것 같아요. 귀가 지금 귀가 진짜 빨개요. 괜찮아? 어, 네. 귀가 엄청 빨개진 것 같아요. 하는 거랑 많이 되게 부끄럽구나. 아. 네, 다른 배우님들은 뭐 서로 흉내 내고 이런 거는 뭐 해보죠. 재환이 형이 또 잘하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이제 백호태호가 네. 엄청난 골든 리트리버에 가깝기 때문에 그 이 친구가 이제 호들갑을 떨 때 굉장히 네, 하이텐션입니다. 네. 네. 연금술로 저를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갖고 왔을 때 네. 흥분을 해가지고 말을 막 쏟아붓는데 예. 그럴 때 나오는 텐션이 막 하는 아, 텐션이 높 네, 이 친구 네. 텐션이 높다. 네. 아, 저 무대에서 네. 직접 보고 싶네요. 감독님 이제 하지 마. 감독님 따라하시려고요? 저는 무대에 있잖아요. 예. 아, 네. 무대에서 어쨌든 큐를 잡아야 되는데 네. 네. 그때 항상. 항상 이제 감독님들은 이렇게 숨으로 좀 아, 큐를 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대 저 뒤에서 들려요 그 소리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좀 유명합니다. 아. 네. 제가 제가 그 아 이게 제가 그런 그 유명한 게 그 사진 20장인가를 겹쳐놨는데
오. 똑같은 얼굴로 나와서 옷만 바뀌고 네. 가장 많이 부신 사람. 네. 제가 좀 부셨고요. 아. 네. 아 그러니까 그 도자기 재질로 돼 있는 소품이 있는데 네네. 이게 네가 누구냐 이해가 안 된다 나는 그러면서 이제 책상에 내려놓고 멱살을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그때 또 너무 세게 내려놔가지고 소품이 깨지고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아마 네, 저 때문에 나온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저격이군요. 네, 저격. 저거 같은데. 아~ 근데 저 말고 다른 분도 가끔 실수하세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안 오시긴 했는데 아~ 네, 여기 안 오시긴 했는데 이제 그 준케이 네. 아~ 형이 그 저희가 이제 초대를 잡고 네. 이제 니콜라한테 이렇게 해봐라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해봐라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이게 초대는 이제 고정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 초를 잡으셔가지고 네 그건 고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뭐 그런 식으로 에피소드도 있고요. 예. 저만 그러진 않고요. 네, 네 제가 제일 많이 깨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가장 많이 깨긴 네, 하지만 네, 네. 나 혼자 깨는 것은 아니다. 혼자는 아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실제로 테오에 가깝다 또는 니콜라에 가깝다 느끼시나요? 아 실제로 자 그럼 손을 들어볼까요? 테오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 둘 셋 전 테오에 가까운 것 같은데 네. 두 분은 니콜라세요? 형도 테오에 아 이거를 이 얘기를 연습 때 네. 저랑 아, 재환 형이랑 한 적이 맞아, 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저는 막 쓰거나 펼치거나 하는 씨는 좀 자유롭게 하죠. 그죠. 네, 네. 저희 씨는 표시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저희 씨는 그렇죠. 네. 알아서 찾아. 아 이쪽은 표시가 안 돼 있고 이들은 알아서 찾아서 넘겨야 돼. 네. 네. 아 근데 지금 너무 중요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대학로 맛집 맞아. 어디냐고. 아, 예. 맛집 진짜, 어디 가봤냐. 맛있는 거 많던데요. 예. 진짜 많던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스콘 맛있는 스콘? 데도 있고요. 아, 빵집. 네. 그리고 오. 그 닭고기 구워 먹는 데도 있고요. 다만 갔어? 많이 가보셨네. 언제 가셨어요? 그 혼자 간 거 연습 아니, 틈틈이 잘 갔는데. 아니, 혼자 잘 도. 저는 돈텐동에서 김치나베만 항상 먹었습니다. 김치나베만 아~ 맛있죠. 네. 대학로 맛집 많더라고요. 대학로 정말 많아요. 그렇죠, 많죠. 가장 좋아하는 빵? 어허. 중요하죠. 네. 예. 중요합니다, 이거. 궁금해하시네요. 예. 가장 좋아하는 빵이요? 빵. 백호 씨는 스콘이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미 네. 얘기했어. 저는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무거나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약간 그 밀가루만 있던가 좀 담백한 빵 있잖아요. 그런 맛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그냥 소보루빵 이런 거? 네 그 중에서 맞아요. 빵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먹는 신용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아 딱 생각나는 거 오늘 꼭 먹어야겠다 뭐 이런 빵들이 궁금하신가 봐요. 형은 뭐죠? 네. 저는 이게 좀 신기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호밀빵 같이 저는 약간 퍽퍽 팔아서 아~ 네, 닭가슴살도 좋아하고 진짜? 네, 호밀빵도 진짜? 좋아하고. 약간 다들 반응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방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호밀빵까지는 이해했는데 닭가슴살 그런 그래서 호밀빵 같은 게 퍽퍽한 빵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추천 피가 층층층층으로 돼 있는 뭐라 그러지 그거? 페스츄리. 예, 그, 예. 아니 크로아상 같은 거. 크로아상 같은. 약간 부드럽고 좀 층층으로 돼 있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객석에서도 박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조명이 정말 멋있어요. 아~ 저희가 같은 무대에 서 있지만 같은 공간에 서 있는 듯한 연출을 해놔가지고요. 네, 네 극장에 와주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 네. 네. 그 우에오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주 중독성 있고 좋네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캐스팅 보드 발표할게요. 네. 니콜라의 백호 배우님. 또 니콜라의 김경록 배우님. 태호의 정재현 배우님. 태호의 홍수찬 배우님. 아이고요. 자, 오늘 여기서만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상 한번 해보셨나요? 네. 야, 네. 네. 상상은 해봤습니다. 상상은 해봤죠. 네. 사실은 2인극이니까 상대방의 대사도 다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어떤 부분에 어떤 노래를 하고 어떤 몸짓을 하는지 네. 리액션을 해야 되니까 아마 오늘 더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넘버나 대사를 좀 들려주시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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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갈까요? 아 저부터 가나요? 그럼요. 네. 네. 커플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백호 태호 강태호가 네. 엄청 하이톤이에요. 예. 그래서 약간 그 광기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을 보고 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돌은 이제 현자의 돌이야. 이 돌을 걸고 맹세하는데 넌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될 거야. 골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네. 그렇게 높게. 그리고 항상 태우가 등장할 때 니콜라를 불러요. 그때 네. 엄청난 하이톤으로 니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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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저렇게. 네. 어, 비슷해. 아, 진짜. 비슷해. 아, 니콜라! 아, 그래. 이렇게 들어와요. 니콜라! 이렇게. 고쳐야 될 아,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아니, 왜냐면 이게 어. 그 태우의 매력이거든요. 이 아, 하이톤이. 굉장한 하이톤이네요. 네, 엄청납니다. 아, 어? 네. 어, 네, 그러면. 궁금한데요? 네. 어쩌라고 저러고 하세요? 니콜라! 니콜라! 약간 이거보다 높이가 더 높아요. 더 높아요. 공연하면 이제 올라오는 네. 네, 감정이 들어가니까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배구 배우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2인극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큐를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뒤에 아, 맞아요, 맞아요. 옷 갈아입으면서 항상 그 들리는 부분인데 그거 있어요. 그 실험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가사였는데 뭐 살짝 화가 났을 때 코찡그리는 거 합격 다정히 널 부르 뭐 이런 식의 그런 네. 게 있었는데 재환이 형이 그 목소리가 되게 낮고 웅장한 목소리가 나는데 그 합격이 네. 너무 합격. 귀에 잘 들리더라고요. 예.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 합격? 잘한다 너. 네. 살짝 화가 났을 때 코찡그리는 건 합격. 이 합격이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합격. 사실 백구씨 하신 거예요, 근데?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네, 각 잡고 한 번만 아, 더. 각 잡고. 그래, 멋있게 해줘. 살짝 화가 났을 때 코찡그리는 거 합격. 오, 그래요. 괜찮은데. 아, 두 번째 좋았어요. 매력적이다. 이거 각 잡고 해야 돼. 네. 네. 좋아요. 그럼 이번엔 재환 씨 아, 네. 저는 아까 그 우리 백호 태호가 했던 노래인데 제가 사실 그 노래를 들으면 진심을 말해줘라는 넘버를 들으면 굉장히 약이 올라요. 캐릭터로서 계속 저는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연애를 하라고 네. 연애를 하는데 네. 그 작품 그 노래 스타트 라인인데 달라 마리에타는 달라 그래 뭐 어렸을 때 난 항상 네가 되고 싶었어 똑똑하지 인기 많지 하면서 굉장히 깐적거려서 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것도 저예요? 어 너예요. 아, 그래요? 굉장히 하이톤이네요. 아~ 네. 맞아요. 그 제가 약간 약 올려주고 싶기도 아, 네. 하고 예,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다라는 아~ 그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네. 그랬나 보네요. 좋아요. 아니, 좋아,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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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야, 그 민준 형의 아, 엔젤스예요. 네. 약간 트레이드마크 같은 아, 네. 변하지 않는 거 이게 꼭 들어가셔야 돼요. 아 골. 네, 네. 골드. 골드. 골드를 골드. 만들겠다. 네. 아 저는 뭐 그 축구 골. 해설인 줄 알았어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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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인 줄 알았어요. 네.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공연 2월 20일까지 하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 네. 저는 MC 분들한테 네 오늘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시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날씨 추워지니까 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예.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 저희가 이거를 1년 넘게 하면서 저희한테 MC한테 한마디 한 분은 처음 봤어요. 아~ 네. 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했고 관객 네.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네. 역시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매력적이고 따뜻하고 섬세하고 배려심 많은 이 네 분과 이제 정말 헤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마지막 이게 넘버.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네네. 왜요? 뉴시즌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보고 싶으셨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끝나요 이 극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아 맞다. 나 어제 진짜 이상한 꿈 꿨다. 그래? 원래 꿈 잘 안 꾸는데. 랄랄랄랄랄랄라. 얼마나 됐을까? 바닷물이 줄었어 아님 내가 커진 걸까 뭉툭한 살점엔 얇게 갈라지고 머릿속은 뭔가 무거워 생각이 자라 가시가 되어 퍼졌지 나는 누굴까 무엇일까 갑자기 물
치면서 폭풍이 밀려와 붉은 세상을 덮쳤지. 아주 커다란 차원의 문이 열려 몸이 휩쓸려 간 순간 희미하게 들리는 따스한 목소리.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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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다시 눈을 떴을 땐 모든 게 눈부셔 낯설지만 밝은 하얀 빛 속에 아, 아름답네요. 들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메타 시연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싶었어. 똑똑하지 인기 많지 멋진 장난감도 가득했어. 부러웠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네트가 널 사랑한다고 그 어느 날 밤 고백했을 때도 어린 마음에 그냥 홧김에 똑같이 하려고.